중앙일보 중앙선데이의 김유경 기자. 여러분 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낯이 있으실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지하철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네, 지하철 타고 왔어요. 아, 그래요. 지하철을 놓치셨군요. 네, 놓쳤어요. 괜찮으시죠? 지금 시작하셔도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제가 뭐 한 1, 2분 정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중앙선대위의 김유경 기자하고 오늘은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고 저희 시간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있는 이 소부장 산업의 취재 현장 얘기하고 또 정부 정책을 아주 민감하게 취재하는 분이니까 현장의 목소리 좀 듣고 정책적인 제안도 듣고 투자의 아이디어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제로 경제 정책 방향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소부장에 대한 얘기들이 꽤 강조점을 두고 반복적으로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이번에 올해 정부 예산에서 그 내년도에 예, 그 2조 1천억 원 예. 정도의 예산을 배정을 R&D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네. 이게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까지 해서 예. 2조 1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일단 현재 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해요. 예. 기본적으로 내년에 그 100개 정도의 소재 부품 장비 100개 품목을 정해서 예. 여기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100개 품목은 정부에서 대기업들에게 어쨌든 이게 소재 부품 장비라는 게 B2B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렇죠. 당신들이 100개 품목을 정해 보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겹치는 게 있으면은 예. 그거를 품목을 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외부 공개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어허. 이게 자칫 일본을 자극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략이라든가 전략 자산에 대해서 그렇죠. 해외에 좀 공개하는 꼴이 되니까 국회에도 예.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지정을 해서 좀 집중 육성을 한다는 계획이. 김 기자님은 공개 받으셨어요? 아, 저도 못 받았습니다. 저도 몇 번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워낙에 예민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어차피 뭐 B2B 비즈니스에만 쓰는 것들이니 공개가 어렵고 예. 뭐 그래서 일단은 비공개로 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요즘에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 VC 같은 곳들에서 예. 이 100개가 뭐냐? 내년에 자신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아 근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넓게 지원하는 건 좋은데 100개 해버리니까 저는 그 저 문건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100개, 200개, 50개 여기에 그냥 잘라 맞춘 건가? 그냥 정말 필요한 거 뭐 한 20개, 28개, 34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100개 딱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100개로 일단 지원 했는데 네. 이게 내년과 내후년에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분야별 성과라든가 예. 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걸 좀 플렉서블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일단 정부에서는 이 자금을 이제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펀드를 조성을 해서 민간 자금도 좀 끌어와서 이걸 갖고 좀 사이즈를 키워서 좀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어서 그건 이제 매칭한다는 얘기죠. 네, 매칭 펀드 형태로 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뭐 VC 분들 만나봐도 내년의 테마가 뭐냐. 그러면 근데 이제 왜 제가 매칭 얘기를 하냐면 네. 이런 걸 했잖아요. 코스닥 무슨 펀드인가요? 뭐 그거 했는데 네네. 별로 성과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건 이제 주로 이제 금융권 여의도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소부장 지원하는 펀드는 VC 지금 보이시라는 건 이제 테헤란노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상징적인 얘기입니다만 뭐가 좀 다른가요? 여기 코스닥 벤처 펀드는 주로 자산운용사 이런 여의도의 금융회사에서 한 거고 이 소부장 펀드 소부장을 지원하기 위한 매칭 펀드 민간 자본과 정부 출연금 이걸 합쳐서 펀딩을 해서 투자하는 거는 VC 벤처 캐피탈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벤처 캐피탈에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거는 네. 사실은 조금 소관부처가 좀 다를 수 있는 게 소부장 산업의 소관부처는 산업부잖아요. 그죠? 네. 근데 투자하는 그 벤처 쪽의 소관부서는 사실 중기 벤처부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역학 관계도 조금 흥미롭던데. 범 정부 차원으로 일단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산업부랑 과기부도 들어가고요. 예. 중기부도 함께 들어와서 이 운영을 예. 이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이걸 하겠다는 입장에서 일종의 그 신기술 투자 사업 같은 예. 뭐 새로운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게 이 입구를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라면은 사실 VC든 예. 증권사든 자산운용사든 어디든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조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넓게 열어두면 자금도 좀 기업으로서는 숨통이 트일 수도 있고 예. 좀 그 뭉칫돈이 들어오면 좀 중기 장기에 걸쳐서 좀
그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장기 어쨌든 이게 소부장이라는 게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보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건 이제 만기가 좀 짧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이제 VC가 투자하는 거는 최소 뭐 5년, 7년 뭐 이렇게 펀드의 만기를 갖고 가니까 훨씬 장기 안정적인 자금이 부품 소재 장비 업체한테 예, 들어갈 그렇죠. 수 있다. 예컨대 이제 특별자산 운용 펀드로 만들 특별자산 펀드로 만들면은 이게 예. 사실 중간에 돈을 뺄 수도 없고 장기 운용을 고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이쪽으로 좀 펀드도 구성이 조성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내년 투자의 테마 로서 소부장이 뭐 올해도 좀 그랬지만은 올해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좀 사이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뉴스플로우가 뭐 그런 이제 소부장 산업을 키운다는 뉴스플로우도 있는데 네. 정치 외교적으로만 보면 일본과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수출 규제를 원상복귀 할 것 같고 일본은 하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대화로 나눠서 뭐 하자 이렇게 되니까 아 이러다가 뭐 또 대기업들이 또 일본에다 줄 대고 또 사들 주는 거 아니야 그게 또 편하고 검증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한때지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반도체 쪽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일본이 불화수소를 공급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예. 생산에 어마어마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거 갖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원래 부장급들이 왔다 갔다 하던 회의를 예. 부사장들이 직접 챙길 정도로 굉장히 내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일본이 공급하고 있는 납품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예. 그래서 이게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좀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거를 계속 수입을 해오겠지만 여러 가지 경쟁사를 세움으로써 그 납품 단가에 좀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이제 사실 지금 반도체만 타격을 입었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라든가 뭐 LCD 패널 쪽이라든가 일본 부품이나 장비를 많이 받는 쪽에서는 아직 수출 규제의 피해를 크게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아직 약간 좀 여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일본이 수출 그 태도에 있어서 예. 아직도 완화적으로 돌아선다면은 그쪽에서 투자가 집행될지 혹은 예. 기업 거기 소부장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죠. 그리고 이렇게 지원되는 돈의 80% 이상이 이제 기업체들한테 R&D 자금으로 간다는데 물론 이제 R&D 자금이라는 게 기업의 장기 성장에 꼭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GDP 대비 뭐 R&D 지출이 1등 2등 한다고 하니까 그건 좋은 방향성이긴 한데 실제 현장에서 가보면 인건비예요. 네, 그렇죠. 네, 연구 인력이라고 해놓고 부설 연구소 만들고 여기에 두는 거는 실제로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를 불문하고 그들의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게 R&D가 되고 또 그 R&D 비용은 자산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럼 주식시장에 혹은 투자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예.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일단 이게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이게 2001년도에 뭐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소재 부품 장비 한창 뜨거웠지 않습니까? 굉장히 뜨거웠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소부장으로 투자하고 그쪽 공부하시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계셨는데 예. 그분들이 다 지금 많이 그만두시고 예. 지금 소부장 다시 뜨니까 소부장 관련 전문가들 없냐 많이 몰라요. 그런데 많이 안 예. 계세요. 예. 거의 대부분 업계 떠나셨어요. 왜 예. 떠나셨냐면 그때보다 투자에 실패해서 떠나셨거든요. 예. 이게 워낙에 투자하는데 이게 투자 기간이 길고 성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또 성과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 굉장히 어찌 보면 리스크가 큰 비즈니스죠. 예. 특히나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이제 한국이 이제 한국의 성장 산업들이 필요한 부품이나 소재 같은 거는 해외에서 조대려면 되니까 굳이 우리가 R&D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네. 그런 이제 의문이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그러면서 이제 2007년 8년 넘어오면서 그때 정부 기조 정책 기조가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예. 그때 우리나라 그 소재 부품 기업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여기서 좀 참고로 안타까운 점은 그때 당시에 이제 소재 부품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셨던 연구자분들이 이거를 특허를 아예 안 내시고. 예. 그냥 지금 거의 기업을 접고 잠적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신데 예. 이분은 특허를 내봐야 결국에는 누군가 내가 평생 일궈온 기술을 뺏기는 결과가 발생을 하니 예.
이거를 거기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집중 투자했던 기술들이 이제 사장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남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 수익이 발생하는 게 여기는 중장기 수익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투자가 집중된다고 해서 네. 일단 성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을 얼마 주고 또 뭐 매칭 펀드로 해서 자본금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사실 소재 부품 장비라는 뜻이 프론트라인에 있는 원청 업체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 장비를 소재를 납품하려면 삼성전자가 일본 거 안 사주고 독일 거 안 사주고 이거 사주면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사실 이 정밀 산업이다 보니까 이걸 샀다가 이게 뭐가 불량이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매출도 많이 늘고 그러니까 조금 있어봐. 일단 돈 좀 벌어놓고 이렇게 해서 미루고 미루고 오다가 터져버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전방 산업에 있는 업체들한테 무언의 압력을 주겠죠. 야, 얘네들 것 좀 받아주고 받기 전에 테스트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라.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는 더 소재 산업이라든지 부품 산업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무형의 가치가 있는 건데 전방 산업의 입장에서는 워낙 화들짝 오래 뒤어가지고 그 문호는 좀 열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 무언의 압력이 있을 거고. 소부장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중에서 예. 가장 승률이 좋은 데가 삼성 벤처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삼성전자가 어디서 뭐 하는지 아니까? 네,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필요한 거고 네. 본인들이 당장 그 구매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구매자이기 때문에 네. 삼성은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키울 회사를 발굴을 해서 전략적으로 승부를 걸어서 예. 예를 들어서 SFA라든가 비아트론 같은 이제 뭐 증착기 건설하는 회사든가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제 수익률을 높이고 그 기업의 가치를 키워나갔는데 다른 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간 이제 기간 산업 혹은 이제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개념 자체가 크진 않았죠. 예. 예를 들어서 현대차라든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품 해외에 들여오고 자기 집 개발할 생각은 안 했는데 왜냐하면 그 개발하는데 워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예, 예 맞습니다. 그 등한시해온 측면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시작하고 기업들도 그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좀 한 20년 전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나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산업도 1등하고 또 전방 산업의 뭐 어떤 세트 업체도 1등하고 뭐 관련된 뭐 오프라인 온라인도 다 1등하는 나라는 없죠. 실제로 네, 그렇죠. 어디에 방점이 있는가인데 우리는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 사와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본에 뭐 취재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일본의 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그러면 전방 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생태계를 만들었던 일본 내부의 어떤 비결이랄까 뭐 이런 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취재해 보시면. 그 일본 같은 경우는요 크게 그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스마일 커브라는 키워드랑 그다음 해양 선단식 경제 생태계 구조 이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은데 좀 생소하네요. 네, 그 스마일 커브라는 게 뭐냐면 그 제조업의 그 제조 원가 그러니까 원자재부터 그다음에 부품 조립 예. 그다음 생산 판매 이걸 예. 쭉 X축에 놓고 Y축을 이제 그 부가가치 창출 능력으로 따졌을 때 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좀 웃는 모양으로 스마일 커브처럼 돈다고 해서 스마일 커브라고 하는데 예. 이게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그 제조와 생산 부문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였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역 스마일 커브 구조였습니다. 아하. 원자재 같은 경우는 소재 같은 경우는 원체 독일이 워낙 강했고 미국과 판매 서비스 이쪽은 미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쪽은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요 공급자가 일본밖에 없다 보니까 역 스마일 커브 형태였는데 예. 한국과 대만 혹은 중국 같은 이제 신흥 강소 공업 국가들이 발전하다 보니 예. 이게 거의 스마일 커브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하. 그러면서 일본이 그때 이제 99년도에 우리가 흔히 일본의 그 기술을 모노주크리 장인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 이거는 조금 마케팅 용어에 가깝고요. 예. 99년도에 모노주크리 기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걸 매년 백서를 내면서 정부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매년 그 성과를 다시 평가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는데 예. 그러면 해양선단식으로 일본이 이 제조와 생산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니 최선단에 서고 그 뒤에 한국과 대만, 그 뒤에 중국, 뭐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식으로 쭉 해양선다식으로 본인이 앞서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스마일 커브 꺾어지는 이 그나마 승리를 나눈 고부가치 소재 부품에서 본인들이 앞서 나가겠다는 그 주장을 해왔죠. 네. 해왔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런 쪽에서 한국과 대만을 많이 압박을 해왔었는데 네. 이제 오히려 좀 그 위치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아무리 아직 일본이 아직까지 경쟁력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모노조크리 기법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이제 재정 정책과 세제 정책과 그리고 본인들 지역별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제조 기업들의 발전적 그 공생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걸 우리나라도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한 10년 전에 저도 현업에 있을 때 그 정부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물론 정부 직접은 아니고 정부 산하 기관하고 그런 프로젝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품 소재 장비 업체 이쪽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걸린다. 그런데 일본을 그때 보니까 부품 소재 장비 업체인데 되게 오래되고 기술력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 경기가 그때 10년 전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엄청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전망도 별로 안 좋고 또 승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 나 장사 안 할래요. 폐기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를 우리가 사버리자. 이제 그런 서베이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어떤 방법이 좋은 거냐. 이제 글로벌 M&A를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육성을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에서 그냥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거냐. 이게 시즌별로 다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예를 들면 한 20, 30년 쭉 우리 업체 개발해보자. 우리 전망사를 도와줘라. 그랬으면 지금 많이 바뀌었을 텐데 좀 정부의 스탠스도 그때그때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좀 지체된 원인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정부 스탠스도 이명박 정부 전에는 직접 개발 쪽이었고 네, 이명박 정부 때는 사자는 주였죠. 사자는 주였죠.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 일본 M&A 센터라고 일본 그 중소중견 기업들 그 M&A 중개를 전문으로 네, 저도 하면 한번 갔었어요. 아, 다녀오셨어요? 예, 예, 예. 제가 그거 담당이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담당 임원이었죠. 저도 올해 6월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예. 그쪽은 M&A를 굉장히 한국 정서와 좀 다르게 예. 일본의 것을 그대로 지켜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만을 제가 인수 대상으로 삼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사실 한국 기업들도 사려고 많이 넘어갔었는데 예. 사실 일본의 그 지방 소도시에 그 경쟁력 있는 그 소재부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기업을 거의 외국 기업은 잘 안 판다. 닫으면 예. 닫았지. 뭐 이런 예. 좀 태도를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M&A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그럼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기술 국수주의라든가 기술 자국 우선주의가 이렇게 판치는 세상에 예. 이 스탠스에서 한국도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도 자기만의 기술을 좀 개발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좀 정부의 정책 기조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그래도 좋은 거니까 그리고 모멘텀이 있었으니까 올해 네. 여름에 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로 한 5년, 10년, 20년 쭉 밀면 뭐가 바뀔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정책이 얼만큼 오래 갈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이라든지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반영된 소부장 산업의 정부의 스탠스는 한일 관계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강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M&A 말씀하셔서 제가 현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중국 때문에 다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M&A 시주 많이 했어요. 네. 초기에 자본력 가지고 네. 일본에 승계 뭐 안 하는 기업들이 이거 샀는데 아, 이 사람들이 너무 거칠게 다루고 막 일 못하게 되면 장비 뜯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아, 이거 팔면은 게이단년인가요? 뭐 게이단년 같은 네. 그 지역에도 그런 네. 조직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중국 자본이나 한국 자본에 넘기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저. 네? 그것도 못 지키고 저 외부에다 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물을 흐린다 뭐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어떤 거기서 막 지탄받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잡혀서 사실 글로벌 M&A도 쉽지 않았고 또 경영도 일본 종업원을 데리고 경영하는 게 정말 무지무지 힘들더라고. 네. 실제로 저희는 뭐 계열사가 저 일본에 한 번 있어서 제가 그 담당도 해보고 해서 가보면 표현을 잘 안 하니까요. 네. 속내로 사실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근데 한국 정도면은 그나마 좀 합리적인 투자자고 한국 네. 정도면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예. 게 일본 기업들의 입장이긴 한데
그러면은 들어왔을 때 구조조정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일본 생태계와 한국 생태계를 합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자길 바란다. 네. 사실 이런 투자자들을 찾기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게 매치시킨다는 게 사실 어려운 네. 일이기 때문에 네. 한국 기업들도 많이 일본에 넘어가서 괜찮은 물건이 없나 찾아봤다가 별 네. 소득 없이 돌아온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현실적인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어쨌든 그 정부가 매칭 펀드 같은 것들 이용해서 VC를 활용해서 소부장 산업을 네. 지원하려고 하는 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게 내년부터 많은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그러면 소부장 회사들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하고 갈 거예요 아마. 네. 아마 선수들은 지금 이미 네 많이 네. 아 어디겠구나라고 좀 네. 짚고 계신 데가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그런데 이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도 소재 부품 기술 사업 과제 241개가 있었대요. 네. 근데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걸 보니까 7% 17개? 네. 그러니까 이게 돈 들어간다고 해서 진짜 이게 물론 이제 상장사에 들어가는 경우에 뭐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일부분일 거고 비상장사라든지 그 밑에 단에 있는 회사들까지도 이제 전파가 돼야 될 텐데 네. 그게 될까 이런 생각들? 그 이게 약간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일종의 산업 생태계를 사람의 그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 제품이 사람의 말이나 뭐 글 쓰는 거라든가 뭐 예. 항상 잘하는 머리카락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안에 있는 그 서플라이 체인을 사람이 몸이 구성 그 온갖 이제 장기와 이제 피 뭐 뼈 이런 것들 사람이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일종의 서플라이 체인으로 강구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언가 하나로 대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팔이 없다고 하면 팔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팔을 단다든가 그래서 가격이 더 떨어지든가 예. 효율이 높아지든가 이 뭔가 효과나 효율이 좀 뚜렷하게 나와야 하는데 예. 이걸 사실 신소재를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이거를 대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나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정부가 투자를 하고 VC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게 예. 쉽게 바뀌거나 수익으로 이어지기로는 좀 쉽진 않아 보여요. 그러면 김 기자님 보시기에 정부 정책 방향도 그렇고 투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당장 내년이라도 우리 예, 방송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야 이거 조정 받으면 한번 사서 이른바 대박을 한번 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소부장이라는 게 뭐 재밌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거든요. 원래는 부품 소재 장비라 그랬어요 원래는. 네. 왜냐면 이제 부품 산업이 더 크니까. 네네. 근데 어느 틈엔가 소부장이 돼 있더라고. 네, 그게 뭐 좋은 여기에 점점. 굉장히 힌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부 정책도 소재 쪽에 더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 그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게 그 예. 독일의 머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머크 뭐 잘 아시겠지만 네. 그 독일의 10대 제약사 중에서 이제 10위 정도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사실 화학 제품으로 굉장히 2000년대 초반에 급성장을 했는데 예. 거기가 한 게 액정을 만든 거예요. 그 LCD TV라든가 LCD 모니터에 들어가는 패널 안에 그 액정을 넣는 회사인데 예. 그 액정이 빛의 투과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소모량이라든가 이런 거 모두 그 단계별로 다 특허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액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는데 다 실패를 했죠. 근데 머크가 어느 정도로 그 TV 시장에 영향이 강했냐면 머크의 액정 생산량이 그해 TV 그때 당시 2000년대 초중반에 TV 생산량과 액정 패널 생산량을 결정할 정도로 예. 막강한 영향을 발휘했거든요. 예. 게다가 거기서 특허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머크의 움직임에 따라서 생산량을 그날 연간 생산량을 결정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죠. 예. 이런 특이 신소재를 개발을 한다면 한국도 소재 쪽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신약이나 신소재는.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뭐 2, 3년, 뭐 4, 5년 근데 저는 신약은요 어차피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1상, 2상, 3상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신소재는요 산업의 현장에서 적용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산업의 현장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 신소재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대부분이에요. 네. 반도체도 그렇고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소 중견 소부장 기업과 우리 전방 산업의 어떤 세트 업체들과의
굉장히 원활한. 근데 뭐 이게 산업 현장에 가서 그 성과물에 대한 어떤 쉐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이게 정교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바이오 강국이 되는 것보다 세계 제1의 신소재 강국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어려운 게 예. 뭐 자꾸 어렵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게 사실 소재라는 게 대체 가능한 소재가 있다고 하면은 예. 사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열심히 소재 개발한다고 해서 사실 별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소재를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이 산업 전체의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은 예.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렇다면 독일이나 일본 회사들이 아 그럼 나 너네 회사 한국 거 안 쓰고 다른 회사 거 쓸래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굉장히 뭐 노벨상이 한국에서 왜 안 나오느냐와 비슷한 문제긴 한데 예. 기초화학, 기초물리학이든 뭐든 기초소재 분야에 대해서 다 깔아놓는 수밖에 없어요. 학문적으로도 먼저. 네. 학문적으로도 네. 그렇고 R&D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깔아놓고 한 100개를 깔아놔야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하나가 성공하는 소재가 나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이제 나머지 손실을 다 뭐 커버해주는 그런 식의 수익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기간도 너무나 길고 그러기 위해서 너무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사실 한국 정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기야 그게 한 나라의 산업 정책에 어떻게 보면 큰 방향성을 바꾸는 일이죠. 네. 우리는 수출 그 제가 어젠가 그제 정부에서 이제 경제 정책하는 분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안을 한 게 뭘 했냐면 야 그 10일 단위로 그 수출 실적 발표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데 그거 좀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도 뭐 중앙 일간지에서도 20일 딱 21일 날 되면 아 올해 이번 달에도 수출 많이 났을 듯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물론 중요한데 너무 막 그냥 단기 성과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하다 보니까 정책하는 사람들은 언론에서 욕 안 먹고 싶으니까 자꾸 수출 쪽에 그냥 네? 뭐 그날은 뭐 예를 들면 작년에는 뭐 영업일수가 마이너스 뭐 0.5일 있었고 이런 데 막 집중하잖아요. 사실 네, 본질은 그건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김 기자님 나오셨으니까 소부장 얘기도 어느 정도 했는데 원래 주로 취재 대상이 벤처업계죠. 네, 그렇습니다. 예. 벤처업계와 뭐 기술과 관련된 거는 다 좀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증시가 올해 8%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은 마이너스 2.몇%래요. 네. 체감은 더 심하고. 네. 근데 테헤란은 지금 전혀 딴 생각 아니에요? 지금 투자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쪽의 경기 굉장히 좋다고 그러던데요. 네, 괜찮죠. 괜찮은 정도예요. 어때요? 느끼시게. 왜냐하면 그게 잘 되면 이쪽으로 훈기가 좀 이전될 수도 있지 않아요? 확장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지 잘 이게 기본적으로 VC라든가 이제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네. 기존 금융권과 그 자본시장계에서 약간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제 요즘에는 많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래에셋이든 뭐 큰 대형 증권사들이 그동안은 벤처 캐피탈 쪽에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어쨌든 그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예. 상장 전까지 여기서 기업 가치를 키워서 서로 M&A를 하든 뭐 지분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 기업 가치를 키워나가면서 그 돈을 벌어온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기업 가치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해피한 상황이긴 한데 이걸 만약에 IPO 시켜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 얘기는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모시장이 나오면은 이걸 사실 기업의 미래나 발전 가능성은 물론 보지만 근데 당장 재무적 가치로 먼저 평가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재무적 가치 여기가 뭐 PER이 몇이냐 PBS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부터 PBR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부터 해서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걸 재무적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예. 굉장히 좀 어려워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들 요즘에 주가 뭐 300달러까지 빠졌죠. 우버 같은 경우에. 아, 큰일 났어요. 거기에. 네. 막 빠지는 거 보면은 이게 IPO 한다고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그게 또 다시 증권시장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 네, 그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IPO 전 벤처 캐피탈이 투자할 단계의 밸류에이션보다 IPO 후 네. 그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IPO 상장 리픽싱 조항 같은 걸 넣더라고. 네? 투자 단계에서. 네네. 야, 내가 지금 니네 밸류에이션 니네 회사 가치 한 5천억으로 평가해서 투자해준다. 상장 뜩 한 거예요. 보니까, 이 자본시장에서는 더 냉정한 잣대로 보니까 네.
이건 2,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그 리픽싱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투자자들은 회수할 수 있고. 네. 근데 그런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2019년 상반기에 상장한 50여 개 기업 중에서 예. 그 일주일 뒤에 증시가 공모가를 밑돈 게 1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아직,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거품이 크진 않은 상황인데. 아니 근데 그거는 상장 단계에서 주관사나 이런 데서 네.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필터링해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네,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지. 이런 네. 비상장 시대 비상장 때 가장 높은 가격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과연 그 가격이 더 낮은 가격이냐 더 높은 가격이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도 말씀드린 시리즈 B나 C 정도 상장 직전 단계까지 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예. 그래서 B, C에서 그다음에 엑시트할 때 수익률이 5%, 10% 좀 밑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익률이 안 좋게 어쨌든 그 시리즈 A에서 B, C 정도까지 왔을 때 수익률이 괜찮은데 이미 어찌 보면 이게 이런 표현을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벤처 캐피탈 단계에서 이미 다 크게 수익을 벌어서 엑시트하고 뽑아내고 그다음에 엑시트하고 그 기업은 그거를 근거로 상장이나 뭐 M&A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버블이 이전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상장했을 때 기업 가치가 이게 실질적으로 공모 고시장에서 그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했을 때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신기술 기업이라든지 뭐 이 아까 얘기한 소부장 산업에 대한 장기 플랜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한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권역들도 벤처업계에서는 일부 걱정스러운 권역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돈이 많이 풀렸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네. 많죠. 네. 조금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네. 지금 벤처업계에서도 굉장히 유심히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올해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권역이 유통업인 것 같아요. 네. 예, 쿠팡도 그렇고 뭐 마켓컬리인가요? 뭐 거기도 그렇고 네, 굉장히 관심사도 많고 배민도 그렇고 네.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 과연 추가 투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얘기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벤처 생태계에서 주는 임팩트 같은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니 취재해 보시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아마 또 그 소셜 마켓 지금 3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대 화두는 M&A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쿠팡과 이제 티켓몬스터 나왔죠. 그다음에 유메이크 프라이스 예. 세 군데가 냈는데 각자 서로를 인수하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대기업들에게 피인수 당하는 그림이 그러니까 SI 전략적 투자자에게 네. 끌어들여서 예. 그 얘기는 이미 벤처업계 자체적으로는 투자 안 한다는 얘기처럼 들리네. 이미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기업에 투자할 벤처 캐피탈이 한국엔 없다. 예, 한국엔 없을 것 같고요. 네. 해외에서도 사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일단 해외 진출이 가능해야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기업에 투자할 텐데 그런데 이제 사실 소셜마켓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 기존에 있던 11번가라든가 네. 뭐 G마켓 크게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유통망의 새로운 뭐 마켓컬리처럼 뭐 새벽 배송이라든가 콜드체인이라든가 사실 이게 되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혹은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진출할 수 있느냐. 실제로 일레브니아라고 하는 회사가 예. SK 계열사인데 예. 일레브니아 11번가입니다. 11번가가 예.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다 참패하고 들어왔어요. 그때 한류만 믿고 들어갔다가 예. 그 송중기를 모델로 세워서 공항에 입구에 쫙 송중기 사진 깔아놓고 일레브니아를 홍보했는데 인도네시아 일레브니아라는 회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큰 참패를 하고 여기는 철수를 했거든요. 한류와 유통업은 별개다 이거죠. 네. 별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쿠팡이라든가 티켓몬스터가 해외로 나갔을 때 그만한 가치와 경쟁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에 그만큼 밸류를 주고 또 추가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면 추가 투자금을 누군가에게 받기에는 뭐 들을 수도 있겠지만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상황이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벤처라든지 글로벌 뭐 PF 자금이 들어오기도 네, 만만치 않다. 워낙 네. 적자폭이 크고. 특히나 PF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뭔가 제도라든가 정책을 이용을 해서 단기 차익을 거두고 나가거나 혹은 이 기업을 정확히 깨끗하게 뭐
좀 군사를 제거를 해서 매각을 하는 형태로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경영권을 넘겨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소셜마켓 3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쉽진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상장 모델도 잘 안 나오죠. 상장을 하면은 더 확 밸류가 다운될 테니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올해 내년이죠. 네. 내년 우리 벤처 업계 혹은 범 IT 섹터 혹은 공유 경제 섹터 이런 쪽에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벤처 기업이나 이제 신 기술을 이용한 기업들은 사실 미래와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이 커머스 쪽으로는 사실 네. 크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사실 저도 이번 배달의 민족 4조 7천억 그 투자를 받은 걸 보고 예. 아 너무 과잉 밸류 아닌가? 이걸 예를 들어서 PER로 나눠 보니까 80배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예. 네이버가 40배 정도니까 그보다 두 배 이상의 밸류를 받은 건데.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예. 그래도 배달의 민족은 앞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공유 주방, 그다음에 도시형 농장, 그다음 수직 농장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요식업 산업의 요식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사실 지금 자기 가게를 내기에 어려워하는 그 요리사분들 계시잖아요. 임대료도 비싸고 프랜차이즈도 비싸고 하니 그래서 공유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어 지금 배달시키는 그런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나 이제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는 지금 아직 그 평균 연령대가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젊고 기기 이코노미에 굉장히 좀 적응력이 빠르고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에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로서 택배라든가 메이크머니 할 수 있는 네, 통로가 많다. 메이크머니 할 수 있는 통로가 많고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그만한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셜 커머스 이런 쪽은 미래를 좀 보일 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손정희 회장의 대한 투자의 대표격인 그 투자가 과연 올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네. 어쨌든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사실 알리바바는 생큐했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워낙에 크기도 클 뿐더러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알리바바는 매력적인 투자처였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경쟁자도 워낙에 많고 한국은 이미 그 이커머스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 상장이라는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김유경 기자하고는 새해 들어서도 이 벤처 업계 또 스타트업 업계의 얘기들을 취재 현장에서 들어본 얘기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자주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져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겠죠? 네. 물론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자, 오늘 좀 늦게 오셔서 진땀도 좀 흘리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콘텐츠를 승부하셔서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